건강한 식생활 두 번째 강의. 건강한 식생활에서 왜 식물성 위주의 음식을 섭취해야 되느냐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 때문이다? 그렇죠.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은 식물성 음식에만 어로부터만 섭취할 수 있다. 그 항산화 물질이 섭취되어야만 우리들은 우리들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부터 필연적으로 생산되는 활성산소를 피해를 활성산소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뭐가 생산 안 되는 경우에 SOD라는 우리 세포 속에서 생산되는 진짜 산화 방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될 경우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섬유질이라는 물질이 식물성 음식에만 있습니다. 동물성 음식에는 없어요. 섬유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식이섬유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식이섬유. 그러면 파이버, dietary fiber라고 부릅니다. 동물성 음식에는 없어요. 이 식물성 음식의 아주 고유한 물질인데 이 섬유질이란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그 탄수화물, 식이섬유라는 탄수화물은 우리 인간의 소화기 안에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간 곳을 그대로 쭉 남아있어요. 남아가지고 결국은 뭐하고 섞여있게? 대변과 함께 섞여있습니다. 근데 대변과 함께 섞이기 전에는 그 섬유질이란 물질은 뭐 같은 역할을 하냐 하면 여러분 설거지할 때 스펀지 있었죠. 스펀지 이렇게 세제 찍찍 짜가지고 하면 이제 거품 나오고 그 접시 더러운 걸 닦아주잖아요. 이 섬유질이라는 물질이 그런 역할을 해요. 스펀지 역할. 그래서 장 안에 장내벽에 끼어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 물질들을 깨끗이 장내 청소를 잘 해주는 물질이 섬유질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섬유질은 스펀지는 수분을 많이 품고 있잖아, 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 수분을 품어가지고 대변에 섞여 있기 때문에 대변이 딱딱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변도 우리 대장에서는 변 속에 섞여 있는 수분을 대장이 자꾸 흡수를 하거든. 그래서 섬유질이 대변에 섞여 있지 않으면 대변 속에 있는 모든 수분들이 다 도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변이 어떻게 돼? 딱딱해지고 굳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변비가 심해져. 그러나 섬유질이 다 섞여서 그 섬유질 안에 수분이 적당히 섞여 있으면 아주 변이 아주 습기가 좀 있고 말랑말랑하고 하면은 아주 가래떡처럼 쫙 빠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우리 장내 세균, 장 안에, 우리들의 장 안에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세균들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세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유산균. 이것은 이제 중요한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은 유산균을 구태여 일부러 먹어줘야 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시대에는 고기 먹는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일관 아세요? 식당 종로 그 이강가 우리 대학교 다닐 때 한일관 간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기분이었어요. 가서 뭐 불고기 이렇게 구워서 아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아 한일관 그런 그 고기 아 꿀맛 같았어. 이제 그런데 그 육식을 위주로 하고 이 섬유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식물성 음식을 많이 충분히 섭취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 섬유질로 인한 장 청소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장 청소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그 육식 찌꺼기들이 장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그 틈새 껴가지고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찌꺼기 육식 찌꺼기를 좋아하는 세균들은 주로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세균들은 이제 찌꺼기를 먹고 장 안에서 배설물을 배설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장에서 다시 이렇게 흡수가 되면 아주 나쁜 발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특히 우리 간에서 생산이 돼서 담낭에 저장이 돼 있다가 이제 그게 십이지장으로 와서 이렇게 그 나쁜 세균들의 배설물과 그 다음에 담즙이 합해 가지고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게 장암, 대장암, 직장암도 일으킬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전립선암, 무슨 난소암, 유방암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장 안이 깨끗해야 돼. 장 안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장 청소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 같은 세균들만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제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이 유산균을 먹으려면 뭘 먹으면 돼요? 요구르트. 요구르트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요구르트가 뭔지 우리 한국 사람도 몰랐고 먹을 필요도 없었고 왜? 고기 먹는 일이 없었으니까. 맨날 그래서 그러나 요즘 이제 육식을 자주 하는 편이니까 자꾸 그런 장 내 찌꺼기가 많이 남고 나쁜 세균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요구르트를 먹어주면 요구르트 안에는 유산균이 많아. 그 이제 유산균을 많이 충분히 주면 이제 그 나쁜 세균들하고 요구르트하고 이제 장 안에서 서로 서식지를 차지하려고 싸워서 나쁜 세균이 많이 쫓겨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섬유질이 충분히 들어있는 식물성 음식 위주로 건강식을 할 때에는 그런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변비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중에 혹시 뉴스타트 오셔가지고 방구가 자꾸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구의 특징은 이제 그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그럽니다. 그 방구의 특징이 어떠냐면 소리가 커요. 뽕 소리가 나고 소리가 상당히 크고 이 그 이 볼륨이 상당히 커요. 예. 어떤 경우에는 걸어가다가도 뿡뿡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상당히 놀라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놀랐어요? 이제 그런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뉴스타트 방구는 왜 나오냐 하면,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소리가 크고 나오는 가스의 양도 많아요. 많은데 냄새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강의 시간에도 그냥 뉴스타트 방구는 마음 놓고 끼세요. 소리가 좀 커도 이해해 드릴 테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뉴스타트 방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섬유질이 들어가서 장 청소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 안에서 아주 이 나쁜 세균들도 이제 나가고 쫓겨나가고 그래서 이 나쁜 세균들이 생산해낸 아주 나쁜 독성 물질들도 이제 섬유질이 다 흡수해요. 흡수하고 그래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기 다시 흡수돼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채식이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왜 이 뉴스 그걸 이제 뉴스타트 방구라 그래요. 뉴스타트 방구는 왜 생기냐 하면. 갑자기 이제 채식을 해서 섬유질이, 예, 이제 우리 섬유, 식이 섬유, 섬유질은 모든 식물성 음식에 다 있어요. 현미에도 섬유질이 있고, 옥수수나 뭐,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감자나 고구마나 뭐, 이, 섬유질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섬유질이 우리 소화기관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장내 세균들이 생산해내놓은 나쁜 물질들을 다 흡수해요. 그래서 내보내기 때문에 참 섬유질이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 나쁜 물질들, 장내 그 나쁜 세균들이 생산해내놓은 나쁜 물질들이 또 이렇게 도로 흡수가 돼가지고 몸에서 냄새도 나고 이 뭐 겨드랑이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섬유질이 풍부한 이 식물성 음식, 모든 식물성 음식은 섬유질을 풍부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장내 세균 섬유질이 부족한 육식을 위주로 하는 식사를 하면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침식을 많이 해가지고 나쁜 물질들을 많이 생산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흡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으로서는 아주 좋지 않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식을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째, 예, 첫째는 뭐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히 섭취되고 이제 그래서 그래서 또 이제 둘째는 이 섬유질이 충분히 있어서 이 나쁜 장내 세균들, 장 안의 세균들이 생산해내는 그런 독성 물질들을 또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배설 시키고 그래서 온 이 소화기 계통과 또 우리 피 속에 흡수될 이런 나쁜 그 장 안에서 생산되는 나쁜 독성 물질들을 다 이렇게 함께 제거해서 암 예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채식의 이점은 뭐냐고 하면 영양소 균형이 어떻게 딱 맞다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3대 영양소라 그러면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입니다. 이 3대 영양소가 다 우리가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필요한 3대 영양소 중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에요. 이 건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사용을 할 때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게 뭐예요? 에너지예요. 그렇죠? 전기, 뭐 난방, 뭐 이런데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에너지 영양소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 에너지를 우리가 움직이고 뭐 이런 다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이 70% 또는 아무리 적게 먹어도 60%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15%, 지방도 15%. 이 정도 균형을 딱 맞추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박사님 우리 여기서 완전히 채식만 하는데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됩니까? 단백질이 채식을 하면 단백질 섭취가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쌀을 우리가 현미 쌀을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게 단백질이 쌀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콩 같으면 단백질이 많아요.
콩은 단백질이 25% 내지 30% 정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두부가 나왔다든가, 뭐, 그러면 두부는 단백질이 거의 한 30%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평균을 하면, 우리 여기 식단은 되게 탄수화물이 70%, 단백질 15%, 지방도 15% 이렇게 딱 짜지. 그래서 이 균형이 딱 맞을 때 우리 몸이 제일 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고깃집에 가서 뭐 삼겹살을 먹자 이렇게 되면 영양소 이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요. 고깃집에 가 고기만 쫙 굳혀서 먹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고기 실컷 먹고 난 뒤에 뭐 밥 먹을래? 뭐 된장찌개 하고 뭐 그래 싸잖아요. 그러면 균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 예, 네. 뒤바뀌어 가지고 이 단백질과 지방이 뭐 단백질이 35%, 지방이 30%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은 얼마밖에 못 먹어요? 65%를 단백질하고 지방이 차지해버리고. 그럼 나머지 35%만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균형이 완전히 깨지면, 이 영양소 균형이 깨지는 것이 우리 세포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되게 정상적인 균형은 이렇게 70, 15, 15. 이렇게 섭취를 3대 영양소를 섭취를 해줄 때 우리 세포들이 가장 자연스러워.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 센터에 오셔서 하시는 이 식사는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이 풍부히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할 때도 탄수화물은 그 에너지 영양소라고. 그 제일 돈이, 건물 유지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는 어디예요? 에너지야, 에너지. 전기세, 뭐 가스, 뭐다 에너지. 자, 그래서 이 균형이 깨져서 단백질과 지방량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게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센터에 오셔서 이렇게 균형이 아주 건강한 70, 15, 15, 이런 균형으로 식사를 계속 하실 때 가장 모든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 가동을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채식 위주로 할 때가 가장 우리 세포들이 어떻게 편안하고 이렇게 균형이 이제 맞아지면 암세포들도 어떻게 다시 정상 세포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체내 우리 몸 안에 환경을 조성시킨 준다 이 그렇지만은 이제 뭐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거기에 좀 땡겨. 그래서 진짜 땡길 때는 기름기 없도록
해서 조금씩 먹어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름기를 지방을 가능하면 왜냐하면 지방은 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칼로리가 높다는 것도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땡긴다. 그러면 단백질 땡긴다는 말은 이제 고기가 땡긴다, 육식이 땡긴다는 말인데, 지방이 많은 육식은 계속 피해야 돼. 그러니까 소위 삼겹살이라는 음식은 뉴스타트에서는 완전히 뭐예요? 퇴출돼야 돼. 그건 지방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건 퇴출이고, 생선이나 고기를 먹을 때, 이제 지방 함량이 낮은 그래서 이제 생선 같은 게 가장 좋은데 이제 생선도 해물도 이제 참그 깨끗한 뭐냐면 이제 뭐 새우니 멍게니 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걔네들은 청소부들이에요. 육지에서 내려온 찌꺼기들을 제거해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전복 이런 거는, 그거는 그 바닷물 정화, 그러니까 온갖 나쁜 걸다 빨아들여서,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로 가능한 한 피하시고 이제 생선이라도 깨끗한 좀 깊은 바다에서 사는 생선들 예를 들면 조기 혹은 돔, 우럭 뭐 이런 거 그래서 기름기는 적고 좀 깊은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물이 얕은 곳에, 새우들은 다 얕은 곳에 더러운 물에서 삽니다. 그 새우들은 사실 그물 청소부예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콜레스테롤도 아주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연어, 무슨, 대구, 무슨, 돔, 조기 이런 것도 깨끗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같이 있는 생선은 너희들에게 정결한 음식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건강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균형이 잘 잡혀야 돼.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진다는 말은 단백 지방 섭취량 너무 많고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탄수화물 섭취량은 적고 이렇게 돼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럼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균형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국도 이 폐암이 점점 많아지는데, 제가 의과대학 다녔을 때는 한국에서 폐암 환자 본다는 걸못 봤어요. 폐암이란 건 없었는데. 미국 간 폐암 환자 많아요. 꼭이 식생활이 점점 이렇게 육식이 많아지니까, 암 발생하는 것도 미국하고 점점 닮아가요.
그래서 한국이 요즘 폐암 환자들이 아주 많이 생겨. 근데 이 3대 영양소에 이 비율이 이렇게 너무 뒤집어진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뒤집으면 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기 중에 어떤 발암 물질이 있다. 그 발암 물질을 내가, 호흡할 때, 예를 들어 담배를 피웠다. 담배 속에 발암 물질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영양소 균형이 이런 식으로, 뉴 스타트 식으로 딱 이렇게 맞춰져 있을 때는 세포들이 발암 물질이 들어와도 견뎌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 변질돼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 식사하는 것이 이렇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3대 영양소에 균형이 안 맞고 이게 지방과 단백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세포들이 잘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세포들이 포기하고 암세포로 돼버려요. 그래서 암세포가 돼야 이렇게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더 잘 견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런 식으로 균형이 딱 맞도록 식사를 하시면 이제 그제서야 암세포로 변질됐던 암세포들이 옛날로 돌아가 보자, 우리도. 우리가 구태여 계속해서 암세포를 고집하고 있을 거 아니네. 이제 이 사람이 식생활을 완전히 바꿨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3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주면 다 암세포들이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자,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폐암이 참 골치 아팠어요. 그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미국에서 참 높았는데, 이 폐암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학자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폐암 환자들이 워낙 미국에 많기 때문에, 왜 이렇게 폐암이 잘 생길까? 왜 이렇게 폐암 환자가 많을까? 라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폐암 환자들의 피를 뽑아서 무슨 어떤 특징이 있나 이런 걸 살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폐암 환자들의 피를 뽑아서 쭉 통계를 내보니까 폐암 환자들은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은 이제 그 이제 당근 주황색 색깔을 내는 식물 색소예요. 색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근뿐만 아니라 뭐 이제 주황색 색깔 내는 게 뭐 고구마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그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폐암 환자들에게서는 떨어져 있더라. 정상보다 떨어져 있더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은 그거를 그냥 발견하고 이제 논문을 써서 학회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문 기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고 하면 베타카로테인이 부족한 사람이 폐암에 걸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폐암 환자들에게는 베타카로테인이 혈중 농도가 낮더라 이렇게 한 거를 아 폐암이 부족 베타카로테인이 부족하면 폐암에 잘 걸리는 거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신문에 텔레비에 이제 기자들이 막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일반 시민들이 아 그렇잖아 내가 폐암에 걸릴까봐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아 베타카로테인 섭취를 많이 하면 폐암에 안 걸리겠구나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신문을 본 텔레비 방송을 본 그 일반인들이 이제 약국을 찾아와서 베타카로테인 알약 있으면 내놓으라. 그래서 막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들이 신난 거야. 갑자기 막 베타카로테인 알약의 막 판매량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나라에 당근즙이 유행할 때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 가지고 막 당근이 막 가마니로 팔리고. 예. 네. 그 다음에 뭐가 또 팔리기 시작했어? 녹즙기. 예. 그 녹즙기 이제 만드는 회사가 두 개가 있었다.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뭐, 엔젤 녹즙기, 뭐, 그린 파워, 뭐, 해서 요즘은 뭐, 쑥 다 들어가 버렸지만, 이게 막 녹즙기들 또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미국서 베타카로틴 그래서 막 그때는 한국에서는 베타카로틴 알약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하면 이제 암 예방이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녹즙기가 막 불티나게 팔렸죠.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재미를 톡톡히 본 거요. 그런데, 이제 이 베타카로테인은 약품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죠. 그냥 식품 보조 영양제로서만 인정을 받은 거지, 약은 약으로 분류된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약으로 분류되면 값이 한 10배로 더 값을 올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욕심이 나가지고, 이게 폐암을 예방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약품으로 인정받을 수도 폐암 예방 약으로 인가를 내주면 그 베타카로테인 알약 값이 뭐예요? 뭐 한 10배로 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청원을 낸 거예요. 미국 그래서 정부에다가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고 하면 베타카로테인을 많이 먹으면 폐암이 예방된다는 실험 결과는 아직도 안 나왔다. 그죠?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은 뭐밖에 없어? 폐암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뭐예요? 낮더라는 것밖에 안 나왔고, 그래서 이 베타카로테인 섭취를 증가시키면, 폐암 발생률이 실제로 떨어지더라는 증거는 아직도 없다. 그러니까,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제라는 약으로서 승격시켜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정 승격시키려면 너희들이 이게 실제로 너희들 제약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사람들에게 먹여가지고 그 담배 많이 피는 꼴초들한테 그거를 먹여서 그 꼴초들이 베타카로틴 먹은 이후로는 폐암이 뭐요 많이 안 걸리더라라는 그 통계 자료라도 제출해라. 그러면 우리가 참작해서 너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식품 보조제에서 폐암 예방제라는 약으로 승격시켜 주겠다. 이제 그러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미국 식약청에서 10년을 해라. 10년. 10년 동안 연구를 해봐. 그래서 이 꼴초들을 한 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베타카로틴 알약을 나눠주는데 5천 명은 진짜 베타카로틴 알약을 나눠주고 담배 피우고 그 다음에 이쪽 5천 명은 뭐야 그냥 밀가루 알약을 주고 담배 피우고 해가지고 이쪽에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고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 폐암 발생률이 뚝 떨어진다면 우리가 베타카로틴은 폐암을 예방하는 예방제라는 약품으로 우리가 승격시켜 주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만 명을 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편지를 보내고 이제 그래서 그 지역으로 그 만 명이 미국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찾아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뭐 피 뽑고 뭐 얼마나 일이 많아 만 명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제약회사들이 돈을 많이 썼어. 그거를 연구개발비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연구개발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요? 엄청나게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이 연구개발을 하다가는, 이 베타카로틴 알약이 폐암 예방제로 승격을 받더라도, 이 연구 개발비를 다시 뭐요? 그거를 다시 그거만 이때까지 돈 쓴 것만 다시 벌어들이려도 그래서 제약회사 이거 안 되겠다. 만 명도 너무 많고 기간도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5년 반 만에 제약회사에서 더 이상 하다가는 우리 이 베타카로틴이 폐암 예방제로서 승격을 받더라도 뭐예요? 본전 찾기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약청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상 더 하면 연구개발비 본전 뽑기도 힘드니까 이제 우리 5년 반 했으니까 여기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반 했어요. 여기는 이제 사망률입니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 5%, 10%, 15%. 그래서 해보니까 자 1년, 2년, 3년, 4년 갈수록 사망률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점점점점 보라색 점점점은 여기 보면 플라시보 그랬어요. 플라시보. 플라시보란 말은 밀가루 알약을 베타카로테인인 줄로
알고 먹는 사람들의 사망률. 실제로 베타카로텐 안 먹고. 그런데 여기 이 사망률은 베타카로텐을 먹는데 먹으면서 폐암 걸려서 죽는 사망률. 자, 밀가루 알약을 먹는 사람이 많이 죽어요. 베타카로텐 먹는 사람 많이 죽어요. 베타카로텐 먹는 사람. 그래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진짜로 시급을 한 거예요. 와, 이게 뭐야? 그래 가지고 이 실험이 급증거해 버렸어. 이거 계속하다가 뭐예요? 괜히 폐암으로 죽는 사람만 증가하게 돼. 그래서 취소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미국 의사 신문이에요. 신문을 보면 이제 크게 때렸어요. Avoid, avoid는 피하라, 피하세요. Adding은 첨가하는 거.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테인을 첨가하는 것을 피하세요. 베타카로테인 알약 같은 거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첨가하지 마라. 피하세요. 뭐에? To diet. 여러분 먹는 일상 식생활에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첨가하지 마시오. 왜? 첨가했더니 뭐예요? 폐암 발생이 더 높아졌어. 아직도 정확히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런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 유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상황버섯. 요즘 그런 유행 다 지나갔어요. 상황버섯에다가 뭐 옛날에 영지버섯, 그다음에 개똥수 쑥, 이게 막 이게 절대로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만 개똥쑥이 좋대. 그다음에 뭐요? 효소 이런 것이 과해지면 오히려 암 발생에 공헌할 뿐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래 이런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목을 너무 뭐예요? 너무 그냥 너무 과하게 붙여. 우와 그래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컴퓨터에서도 유튜브 보면 다 제목을 너무 과장해서 붙여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과하면 오히려 절제 원칙, 그렇죠? 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적당히 섭취해야 돼. 필요할 만큼만 섭취해야 돼. 필요 이상으로 이것이 좋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비싼 거니까 뭐 많이 먹어야 돼. 여러분 또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논이 주스 생각납니까? 그런 거 다 뭐 갔잖아. 왜? 그런 거 먹어봐야 소용없으니까 다 지나갔죠. 그거 먹어서 진짜로 효과가 있다면 아직도 먹지.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뉴스타트와 생기와 기본 여건으로서의 뉴스타트밖에는 지속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있는데 뭐 최고죠.
생기 이외에는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이렇게 되자 한국에서도 당근즙, 녹즙 그 바람이 싹 없어졌어. 아시겠죠? 그런데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좋은 거기 때문에 더 사가지고 많이 먹어야 된다. 그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의사신문에 나온 만화예요. 지금 수돗물을 틀어놨는데 이게 지금 물이 자꾸 넘쳐. 넘치니까 의사하고 간호사가 하는 일은 뭐 한다고? 방바닥만 자꾸 닦아. 수도를 잠그면 되잖아.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자꾸 증세 치료만 하고 있다. 그죠? 이때까지 받으신 방사선 치료나 수술이나 이 모든 항암 치료나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을 치료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 이제 왜 의사 신문에 이런 게 났냐면 유전자 의학이 발달되고 보니까 우리 의사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하하, 우리가 한 것은 그 물을 잠궈 버리면 되는데 방바닥만 자꾸 걸레질만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약들이 다 뭐예요? 그게 걸레들이야 다. 그래서 이 걸레가 안 닦이면 다음 걸레로 바꾸고 맨날 걸레 바꾸다가 볼일다 봐. 원인은 치료 안 해. 유전자가 꺼진 것이 원인인데 그거를 고치려면 뭐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유전자가 생기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유전자가 꺼졌는데 그 생기를 다시 받으면, 유전자 다시 켜지면, 면역력이 강해지면, 그때는 암세포 문제없이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바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 현대의학은 맨날 방바닥 걸레질만 하고 있었다. 뭐만 바꿔가면서, 물이 잘 안 닦이면 좀 물 잘 닦이는 걸레만 바꾸면서. 그래서 의사들도 그때, 아, 우리가 이때까지 이러고만, 이렇게 치료하고만 있었구나. 그런데, 이 신문기사, 의학신문기사가 이게 25년 전이에요. 아직도 그대로예요. 왜? 왜 그래요? 생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맨날 이러고 있어야 돼. 결국. 네.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서 생기를 받으면서 그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건강한 유전자로 회복시키기 위한 생기를 받으면서 그 생기가 유전자를 잘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기본 여건을 갖춰준다. 얼마나 확실한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은 이 특효약 무슨 특별한 것을 먹으면 낫는다는 이 잘못된 사고 방식. 그거는 생기를 모르는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그게 딱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제가, 성의 있게 이렇게 간절하게 강의를 해도, 또 집에 가서 한 달 후가 되면, 뭐가 좋은데? 네. 자꾸 기웃거리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생기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사라지면 그때는 완전히 그래서 뭐 또 비싼 거 뭐 사서 또 먹고 뭐 이렇게 되면 뉴스타트는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생기 없는 뉴스타트 생기 없는 뉴스타트는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재발을 하면 뭐라 그래요? 박사님, 저는 뉴스타트 그동안 잘 하고 있었는데 또 재발됐대. 그 저는 그 들어보면 아 이분은 왜요? 왜 재발됐어? 기본 여건만 하고 있었지 생기는 벌써 뭐요?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아 박사님 말씀이 맞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생기가 다시 생기를 강조해야 되니까 다시 뉴스타트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와서 뭐요? 그렇게 하면 낫고 뭐 또 흐지부지 해가지고 또 뭐가 좋은데 이래서 하면 안 돼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유전자 그 글자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의 기운 생기를 여러분이 꼭 붙잡고 끝끝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